산 미치광이라 불리는 호저는 무시무시한 이름과 달리 언뜻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무시무시한 가시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이 치명적인 가시들은 사일같이 쉽게 파고들며 가시마다 역방향으로 돌기가 나 있어 뽑으려다가 속으로 파고들어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사자와 호랑이, 곰 같은 무시무시한 포식자들도 호저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지만 가끔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벌꿀 오소리를 만나면 호저 대 벌꿀 오소리 간의 영혼의 한타가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애교가 많아 반려호저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주인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털을 눕히기도 하며 눈을 마주치며 애교를 부리는 등의 반전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